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장미과 명자나무 속의 낙엽 화력 과목인 명자나무, 명자꽃 보여드리겠습니다. 개화 시기는 4월이고요. 오늘이 4월 15일인데요. 저희 아이처럼 이렇게 붉은색이 원종이고요. 요즘은 계량종으로 흰색하고 분홍색도 있더라고요. 중국 하면 붉은색이 떠오르는데, 명자나무의 원산지가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에서는 오래전부터 관상용으로 심었다고 하더라고요. 키는 1m에서 2m까지 자라고 가지가 변해서 가시가 되었다는데 여기 가시가 되게 강하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되게 두껍죠? 그래서 저는 가시가 있다는 이유로 심은 지 지금 4, 5년이 됐는데 신경을 안 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쁜 꽃을 피우는 것을 보니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꽃은 이렇게 가지 줄기에 이렇게 여러 개가 모여 달립니다. 저는 가시가 있는 나무들은 적당한 환경의 정원 구석이나 이렇게 가장자리에 심어 놓거든요. 왜냐면 가시가 있는 줄 모르고 사람들이 예쁘다고 만지다가 찔리기도 하고 아이들이 또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 명자나무는 뭐 울타리로 심어도 좋을 것 같아요. 열매는 작은 모가처럼 비슷하게 생겼는데 전 처음에 그 열매를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어쩜 이렇게 모가처럼 닮았을까 하고 향기도 근데 비슷하더라고요. 뭐 이거는 저기 뭐 열매하고 줄기는 뭐 구토나 근육 경련 등의 약재로 사용한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보니까 효소나 술을 담아 놓기도 하더라고요. 번식은 젖먹이나 꽃꽂이로 하는데요. 저도 앞으로는 필요 없는 가지는 잘라주고 균형을 생각하면서 다듬어 주면 더 예쁘게 잘 자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4, 5년 동안 한 번도 얘네들을 관리를 안 해가지고 이렇게 사실 수영이 예쁘지 않고 제멋대로 이렇게 잘려져 있고 사실 앞으로 좀 이렇게 처진 애들은 무슨 가지가 있는 애들은 제가 대충대충 신경도 안 쓰고 잘라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수영을 잘 잡아주고 예쁘게 좀 키워보도록 해야 될것 같아요. 정원에 하나쯤은 심어볼 만한 명자나무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